아시스트 들어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 한때 이런 말이 돌던 차죠. 강남의 소나타. 지금도 이거 워낙에 많이 팔리셔가지고 판매도 됐고, 뭐 딜러들 말의 차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면은 뭐 업그레이드도 좀 쉬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현도 살짝 띄워드릴게요. BMW 5 시리즈 6세대 520D 모델이고요. 자, 이 차량의 장점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장점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주행거리 12만 7천대. 보시는 것처럼 경유 베스 차량이고요. 자, 옵션 상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할 때 진짜 편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밑을 보는 것보다 위를 보는 시선이 좀더 좋아서 이렇게 운전하시는 시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조수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제일 좋은 건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이겠죠. 자, 그 정도로 그러고 이 차, 저도 좀 재작년에 좀 타고 다녀던 차량인데, 그러니까 기름을 만땅을, 그러니까 풀로 잘안 넣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연비가 워낙에 좋아서 많이 넣으면 새 차를 잘 못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름에 몇만 원씩만 넣고 갈 때마다 이렇게 새 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운전하는 재미도 굉장히 좋고, 연비도 굉장히 좋고, 가성비. 그리고 차 상태가 좋으면 앞으로 몇년 타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라는 게다 그렇죠. 겉과 속옷이 컨디션. 저희가 이제 세분하게 뭐 타이어 상태부터 전반적으로 이쁘게 다 보여드리니까 그거 마음에 드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전혀 없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 매일매일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알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함께 보시죠. 네, 보시면 정면에 보는 모양인데요. 와, 이게 차가 크기도 이렇게 별로 안커 보이는데 커요. 그쪽 보시면 차가 별로 안커 보이는데도 크고요. 자, 타이어 상태, 휠 상태도 먼지가 조금 있지, 뭐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본넷 상태 너무나 넓고요. 잔유리, 그다음에 측면 쪽에 돌빵. 와, 돌빵이 없어요. 약간은 이제 오게 튀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는데 면밀히 봐야 되고요. 자, 보시면. 선팅도 이렇게 안쪽에 잘안 보이게 진화 선팅으로 잘 되어 있고요. 뒷타이어 역시도 이제 깔끔하게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측면 쪽, 아, 이렇게 앞에 센서 다 있으시고요. 라이트. 이게 진짜 밝아요. 생각을 되게 밝아요. 그리고 앞타이어도 보시면 솜털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 보이시고요. 측면 쪽도 본넷 상태, 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앞유리 저만 이렇게 보셔도 깨진 거 전혀 없고요. 와이퍼도 굉장히 좋은 거 깔끔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사이드 발판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아, 이거는 좀 가성비 쪽은 네,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뒤쪽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 오이건디 그리고 트렁크. 자, 보시면 유리 상태도 그렇지만요, 전반적인 천장 상태도 관리 상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훅 올라가요.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자, 그리고 생각으로 넓다. 진짜 넓어요. 자, 보시면 수납공간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진짜 넓어요. 이게 골프백도 그렇고 안쪽도 깊어가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 보시면 안쪽까지도 이렇게 관리 상태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이게 뭐 기스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 상태. 야, 이렇게 BMW. 자, 보시면 차마다 이제 있는데, 센터페시아도 굉장히 깔끔해. 또 많이 팔렸겠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핸들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키로수 12만 7천. 자, 보시고요. 자, 옵션 상태 보이시는 것처럼, 열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요게 살짝 보면 좀 일부러 좀 조금씩 까져요. 딴 차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조금 확 이렇게 눌러서 좀 까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 옵션 다 보이시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이렇게 뭐 옵션이 많은 차량이 아닙니다. 하지만 있을 건다 있다.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게 옵션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BMW 로고, 자, 앞에 센서 있는 거다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손 놓고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관리 상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메모리 시트 1, 2 안쪽까지도 보시고 보시면 가지 시트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오 깔끔해요. 이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안쪽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가지 시트 상태도 잘 보시면 지금 도어 상태도 이뻐요. BMW 좋아하는지 몰라도. 자, 이쪽은 벨트도 그렇지만 누가 타거나 이러지 않고 거의 뭐새 거일 정도로 깔끔하고요. 수납 공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까지도 가지 시트 상태. 아,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깔끔합니다. 네, 보시면 가지 시트 상태도 전반적으로 야 이렇게 안쪽에도 그렇지만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가지 시트 상태도 이렇게 깔끔하게. 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BMW 이거 요요 각도 이렇게 보시면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고요. 여기를 보시면 컨디션 상태 좋다는 게 안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뒷좌석 공간인데 자, 컨디션 상태 안쪽까지도 자, 가지 시트 상태. 그다음에 가죽 시트 너무나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죽 시트 상태. 자, 안내 시트도 수납 공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커플들도 자, 안내 시트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공조기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가죽 시트 상태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천장 상태도 그렇고 이렇게 깔끔합니다. 오염도가 있구나. 자꾸 깔끔합니다. 자, 천장 상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반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보시고 버튼 보시는 거 까진 거 라이트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자 보시면 조수도 이렇게 선반이죠. 깔끔하게 이 정도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소리 웅장하죠. 디젤이다 보니까. 자,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컨디션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하게 이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리 상태 안쪽까지도 보시면 오일이 새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엔진 소리 이게 정확하게 잘 들어보시면 이뻐요. 관리 상태 자, 이 정도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BMW 5 6세대 520D 자, 전반적인 컨디션 보는데 옵션이 많은 차는 아닌데 진짜 중요한 옵션들 썬루프 들어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다른 것처럼 뭐 우드가 이런 건 아니래도 있는 옵션 다 있고 가성비적으로 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시 가격이 딱 저기 판매 가격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마음에 드시면 저희 전화 좀 제가 진짜 전화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1942부터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마다 컨디션 정말 다 좋죠. 이게 보시면 연비가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뭐 소나타 이 정도로 그리고 이게 업그레이드 조심히 이런 거 살짝 바꾸실 때는 가성비 저기 어디 중국에 사이트에 보시면 요거 옵션들 되게 많아서요. 좀 바꾸시는 재미도 있는 거좀 이렇게 자기가 관리해서 좀 타시거나 좀 이쁘게 하시면 정말 이쁜 차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이차 말고도 좋은 차뭐 필요한 숫자 있으면 저희 쪽에 딱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다 받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저 김강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매일매일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944의 김관진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